안녕하세요. 양평 전원뉴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출퇴근하기 편안한 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철콘 주택으로 단층 주택입니다. 위치는 서울 분당 접근성 좋은 양서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본 주택에서 서울 분당 약 47km 1시간, 구리 IC, 여주 IC에서도 약 46km, 약 30분 거리에 진입으로써 접근성 매우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수역 또한 약 2km로 차량 7분 정도 거리여서 전철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분당 하남 여주에서 출퇴근하시거나 주말 주택으로 그리고 지인분들께서 방문하시기 편안한 1시간 이내 거리로 양서면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본 주택 넓은 마당과 시원시원하게 잘 빠진 구조입니다. 자, 그럼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 182평, 건축 면적 31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며 외장을 벽돌로 하나하나 정성으로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방 3개, 욕실 2개, 단층 구조입니다. 종화조이며 개별 지하수, 난방은 LPG, 지붕은 징크, 외장재는 벽돌입니다. 주차 2대 이상 가능하시고요. 주택 뒤편으로도 넓은 공간이 있어 추가적으로 주차도 넉넉히 하실 수 있어요. 외부 도로폭이 넓고 도로에다가도 주차 가능하십니다. 거실 방향 남동향으로 일조량이 좋으며 조용한 마을에 넓은 잔디마당이 있으며 프라이빗하며 막힘이 없는 전망까지 장점이 많은 주택입니다. 주택 앞으로 이렇게 시멘트 포장 넓게 되어 있고요. 주택의 외관의 모습입니다. 주택 뒤편으로 이렇게 주차 공간과 넓게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시멘트와 자갈로 이렇게 해주셨고요. 유실수나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셨어요. 한여름에는 아이들이 놀수 있게끔 여기에 수영장도 해 놓으셨더라고요. 다양하게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 경계선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대문이 또 따로 설치해 주셨어요. LPG 난방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문이 있어요. 주택 앞으로 나무 데크도 되어 있고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요 공간이 굉장히 이쁘네요. 텃밭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옆쪽으로 유실수를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여기 장미꽃을 심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퍼지면 너무 이쁜 정원의 모습이 될것 같아요. 주택 안으로 들어가면 마당이 이렇게 잔디마당이 되어 있고 돌담을 해주셨어요. 운치 있게 여기서 바베큐 파티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해 주셨네요. 옆쪽으로 멋진 소나무와 유실수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면은 되게 프라이빗한 느낌이 있어요. 주택 이쪽으로는 막힘이 전혀 없고 산세 전망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토지가 180평이다 보니 이렇게 옆쪽으로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주택 앞으로 나무 데크도 되어 있고 거실에서 이렇게 외부로 나올 수 있는 나와서 이렇게 마당으로 통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마련해 주셨네요. 짐들도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창고 공간도 많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정원의 모습입니다. 자, 외부는 모두 소개해드렸고,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붙박이장 되어 있고, 3중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화이트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위에 층고가 박공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시면 거실 공간의 모습이고요. 옆에 주방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과 식탁을 함께 두셨고요. 단층인데 답답함이 전혀 없고 이렇게 층고가 높아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거실의 모습이고요. 양쪽으로 창들도 많이 나와 되어 있어서 창 햇살도 많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거실에서 이렇게 막힘이 없는 자연 경관의 모습입니다. 거실을 지나 방이 있는데요. 여기가 현재 안방으로 사용 중이신 것 같아요. 화장대도 이렇게 놓아져 있고요. 창이 양쪽으로 나여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붙박이장,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욕실의 모습입니다. 널찍한 공간이 나오네요. 단층이라 부모님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주말 주택으로도 너무 훌륭한 단층의 주택입니다. 여기에서 바라보는 주방과 거실의 모습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방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실에 있는 욕실의 모습입니다. 욕실이 두 군데 다 굉장히 넓어요. 여기는 자녀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입니다. 마지막 방의 모습이고요. 붙박이장이 되어 있고 창이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의 모습이고요. 여기도 굉장히 많은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옆쪽에 냉장고 2대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단층주택으로 실거주 하시기 편하고 국수역 차량 7분, 서울 분당 하남 여주 접근성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주택입니다. 전망 또한 탁 트여 답답함이 전혀 없는 주택, 궁금하시거나 답사를 원하신다면 위 상담 매물 번호를 기억하시고 담당자에게 전화주세요. 그리고 전원뉴스 부동산에서는 영상 촬영하지 않은 매물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